저처럼 살아오. 이 죄인을 아소서.
불순종
내 모습 생각하지 말고서 괴로울 때 세상 힘찬게 불러 용광이 주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특별히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시키시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려고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온갖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저주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고 가장 크게 들으셨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사람에게 겪을 고통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가장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화려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기는 이 다윗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5년 거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는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970년 거의 나이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을 상징하는 국기가 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조상 다윗이었습니다. 3000년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 다윗.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42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성경이 감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왕이라고 호칭을 쓴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만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왕 그런 다윗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유일한 왕이라고 호칭하시는 다윗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고 말씀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윗은 대단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도 고난당하지 않고 시련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그는 너무나 평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다윗이 겪었던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왕을 세웠던 목동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가 기록했던 시편 6편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척하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사람은 수척했다는 말은 많은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편 6편 2절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척합니다. 하나님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지금 지병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밤낮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다윗은 또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기록했던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가 외면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보냈을 때 그에게는 일곱 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어쩌면 다윗을 제외시켰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찾습니다. 일곱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물었을 때 비로소 여기서 한 말이 말재가 남았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7편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만 아니고 어머니까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며 하나님 마음에 다윗으로 맞는 사람인데도 부모에게 내가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나이 30세의 왕에 오를 때까지 15살 때 그는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처절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사람을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누가 숨겨줄 수도 없습니다. 밥 한 끼라도 줬다가는 역적으로 몰려버릴 수 있습니다.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도 이 다윗을 철저하게 버려버렸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시편 38편 11절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 했나이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처를 멀리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들조차도 그는 멀리 했습니다. 여기에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림을 당할 때 친척들조차 친구들조차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내가 한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날개가 달린 하나의 백조처럼 한 마리 백조처럼 하늘 창고를 날아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날개가 상처를 입어서 날지를 못합니다. 땅에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가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친척들도 내 친구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린 분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니 과거에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 서십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질병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배신당합니다. 친척들조차도 이 다윗을 멀리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을 소개합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40편 17절은 이렇게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기 궁핍이란 말은 나는 한 끼 주간그릇도 끓여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이 사람은 처절한 가난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은 왜 이렇게 조이만 가는지. 늘 가정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나를 도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했던 형제조차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합니다. 대적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너무 어려움의 가운데 처했더니 이 사람들이 원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많은 시를 기록하는데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또 가슴 아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형제에게는 나는 객이 되고 형제가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에게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 무엇입니까? 나그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무엇인가요? 남남같이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처절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합니다. 남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배도 고파봤습니다. 배신이란 배신은 다 당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내가 가장 귀하게 썼던 다윗도 이 땅에 무수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단다. 너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처가 올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셨잖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친가 쪽에만 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장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사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위인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10배 이상 다윗이 백성들부터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왕은 사위가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몇 명의 군사가 정예군이 동원됐냐면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00명 군사가 동원됩니다.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으로부터 살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15년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훗날에 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열왕상 8장 9절에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윗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사울왕의 무남 동료 딸입니다. 이 여자는 출신이 공주 출신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이 미갈 부인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에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깔보더라, 무시하더라, 조롱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미갈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왕족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 미갈은 공주 출신이다 보니 신분의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저 천민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천박하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처절하게 무시했습니다. 이 가정은 다윗은 미갈과 결국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 사실을 아시고 그의 태를 닫아버리고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전문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에 많은 부인을 두게 됩니다. 여러 명의 후궁들을 두었는데 이 후궁들 가운데 각자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는 다윗 한 사람인데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다말이라는 공주가 딸이 하나 있었고 암논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그러기에 남매지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복 남매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말을 누이동생 이 다말을 암논 배다른 오빠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억지로 동침하니라 겁탈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말의 오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했습니다. 진노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암논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2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압살롬에게 복수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내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 그리고 암논의 배달하는 형제이지만 암논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해서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백발이 된 이 다윗을 그 아버지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이 보게 되면 다윗을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렇게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양가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형제에게 무시당하고 부인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가슴을 대못질을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형제간에 살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같은 자식인데 딸을 아들이 강간했습니다. 비참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살인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하고 난 후에 그 궁궐에 남아있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명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미처 다 피신을 못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라는 평소에 다윗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적인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전략가이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이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의 부인됐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윗을 무척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난 후에 젊은 사람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신하가 누구에게 편해서 버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아들에게 편해서 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아이도벨이 간신을 아첨을 하는데 뭐라고 아첨하냐면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궁궐에 당신의 아버지 후궁들이 남아있으니 당신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낮에 천막을 치고 이 당신 아버지 후궁들을 전부 다 겁탈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위대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21절에 이 압살롬이 아이 도벨의 말을 듣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차례로 겁탈했습니다.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도벨이 또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내게 군사 만 2천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당신 아버지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이도벨 평생을 다윗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신하가 배신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신 분 가운데 직원으로 채용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상처 다 받았습니다. 신하에게도 양가 집안에 친구에게 어느 누구에도 자식에게까지 이 사람은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서는데 너는 이 땅에서 비가 내리면 비 한 방울 안 맞을 것 같냐? 태양이 떠오르면 불신자도 그리고 믿는 자도 똑같이 태양은 빛입니다. 밤이 오면 똑같이 밤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어쩌면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마지막 이 땅에서 70세를 일기로 이 땅 떠날 때에 그는 수많은 재물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아왔던 그 사람은 결국은 역대상 22장 14절에 이 땅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말이 솔로몬 그 아들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해라. 뭐랍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사람에게 안 줍니다.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전부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왔더니 나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체의 하나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은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세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는 나의 축복입니다. 이 십자가를 잡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손들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 나를 무시하고 형제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가장 가까웠던 가장 믿었던 내 직원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곁에 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은 함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히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부터 받았더니 상처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 이 상처는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왜 상처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늘 좌우로 옆에 인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를 지우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